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 이평선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주식 기초 강의가 3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는 주식의 용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여러분들, 아, 캔들이 뭐지? 아, 거래량이 중요하다는데 거래량이 뭐지? 이런 식으로 사전적으로 여러분들 짤막하게 유튜브에서 찾아보기 쉽게 제가 만든 방송이니까요. 주식 기초 강의 여러분들 공부하신다면 주식에 대한 기초 다지는 데 많은 도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창희님 들어오셨네요. 일단 거래량까지 방송했고요. 이평선 하고 난 다음에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 이평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이평선이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이것이 이평선입니다. 근데 그것만 알고 나면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이평선은 그런 사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지지와 저항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지와 저항 제가 곧 방송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평선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닥터K는 이렇게 표를 해놨습니다. 기간을 뭐 다르게 설정도 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닥터K는 범용적으로 쓰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겁니다. 나 혼자 뭐 30며칠, 110며칠 이렇게 쓰면 그게 맞겠습니까? 그분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 모든 이 차트나 툴들은 범용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럼 이평선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의 이동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기도 하지만 지지와 저항을 나타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추세 이런 부분들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잘 모르신다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 자,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들이 추세선인데요. 이렇게 우상향한 것은 상승 추세가 되겠죠. 그리고 앞전에 보시면,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낮춘 선, 이것은 하락 추세선이라 그럽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세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추세선은 마찬가지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데, 자, 이평선들이 보시면, 자, 5일 이동평균선을 단기, 그 다음에 20일, 60일 중기, 그 다음 120, 240을 장기라고 그럽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 순서대로 단기부터 중기, 장기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정배열이라 그러고요. 자, 반대인 상황은 역배열이라고 그러는데, 역배열은 아마 삼성중공 아까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역배열이죠. 240, 120, 60, 25.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여기 권역은, 자, 정배열 구간이고, 정배열 구간 상승 중이니까, 자, 여기 네모난 박스 구간은 역배열 구간입니다.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식은 이렇게 정배열 구간에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승 중이니까 이렇게 하락할 때는 하시면 좋지 않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평선 관련된 시간이니까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평선들의 지지와 저항,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락하고 나니까 하락을 해도 240일에 수돕했죠. 지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반등할 때 여기 가면 또 20일에 저항을 받아서 또 밀려버리고, 자, 240일도 밀려버렸으나 재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면서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 구간으로 이제 돌아서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가, 자, 정배열을 뭐라고 그랬죠?
단기 이동 평균선을 중기, 그 다음에 장기,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이 정배열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정배열 구간에서 아까 접근하시라 그런 말씀 드렸고, 자,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는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자, 밑으로 깨고 내려온 선, 자, 21선이 여기서 깨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탈했다 그러거든요. 이탈하고 나면 저항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저항을 뚫고 나면 이제 지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보시죠. 그죠? 아까 여기서는 21에서 저항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뚫고 돌파 이후에는 다시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쉽게 잘 안 깹니다. 이렇게 한번 정배열로 돌리고 나면 이렇게 20일에 가면 지지받고 20일이 잠깐 깨지고 나도 60일에 또 지지를 받고 그 60일과 20일 5일 강하게 돌파해 버리니까 자 조정을 받아도 20일과 60일 이 사이에서 잘 깨지 않고 지지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평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 이평선의 지지를 받다가 이탈해버리면 깨어져버리면 이런 식으로 깨어져버리면 저항의 역할로 바뀌고 다시 돌파해버리면 지지의 역할로 다시 바뀌어버린다. 이평선은 단순하게 가격의 그 기간 동안의 가격의 이동평균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더 숨은 뜻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